2018 고2 모의고사 37번 들어가보자. 37번. 원래는 저 글의 순서인데 선생님이 순서를 미리 이렇게 맞춰놨다. 한번 내용 한번 보면서 과연 어떤 문제로 우리가 또 변형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According to the consulting firm. 자,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지식 노동자들은 spend, 보냅니다. 얼마까지? 그들 시간의 60%까지나 뭐 하면서 보내지? Looking for information. 그래 놓고 이건 병렬 들어갔네. 정보를 찾으면서 또 그리고 뭐 하면서 responding to emails 이메일에 응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collaborat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어떤 협동 작업을 하면서 그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대다수의 지식 노동자들이 이렇게 안 된다. 자 그러면서 by using social technology 뭘 사용함에 의해 바로 어떤 사회적인 기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학, 사회공학적인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그러한 노동자들이 can become, 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25%까지나 더 생산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기술을 사용함에 의해서 이 노동자들이 더 생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걸 우리가 배경으로 봐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지식 노동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쓰는데 말 그대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사회공학적인 기술을 사용하면 향상될 수 있다. 얘가 바로 뭐다? 바로 주제문이다. 영미! 자, 그거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질 텐데 한번 보자. 그 필요성, 뭐에 대한 필요성? 바로 생산성, 어떤 개인. 생산성을 개인은 얻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생산성의 어떤 증진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자. 생산성 어떤 증진에 대한 필요성은 뭐를 통하여?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더 오래 일하는 것을 통하여 자, 뚫은 여기까지 간다. 그 생산성 증진을 위한 그런 필요성은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더 오래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증기시키는 것은 뭘 가진다? Limit, 한계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toll, 원래 이제 뭐 통행세 할 때 이제 왜 우리가 tollgate라고 하잖아.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희생,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인간의 어떤 희생, 그지? 희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일하는 거는 당연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존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점을 다시 얘기한 다음에 다시 그 해결책은 뭐 하는 것이다? Enable,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를? 사람들이 to work smarter, 더 똑똑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Not just saying it.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에 의해서일 뿐만 아니라 뭐? But by putting smart tools. 아주 똑똑한 도구들. 그리고 어떤 향상된 과정들을 자 put into place. 어떤 작동시킴에 의하여. 그지? 작동시킴에 의하여 자 뭐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하기 위해서지? 바로 so that 앞에 콤마 없지. 그럼 부사절이다. 사람들이 can perform. 어떤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향상된 수준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지? 자 이런 똑똑한 도구와 향상된 과정들을 작동시키는 것에 의해 바이는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어허.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 있지? 이 부분도 이제 말 그대로 주제지 이 부분도 해결책이니까 문제점이 나왔는데 해결책을 제기하는 거니까 어허. 이 뒤에는 뭐 구체적인 진술이니까 선생님이 표시는 안 할게. 아, 표시할까? 아, 그래. 이까지는 하자. 이까지 하자. 자, 요까지. 밑줄 쫙. 자, 엄밀하게는 이제 사실, 그러한 노동자들이 이런 사회적인 기술, 이 사회적인 기술이 바로 여기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와 있는 거고, 어쨌든 얘가 메인이고, 얘도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이. 자, 그러면서, think of it. 그것을 생각하세요. 뭐로써? 어떤 로봇의 도움을 받는 인간으로. 근데 그 인간 설명하는 거다. Who, 예를 들어서 이제 is가 생략됐겠지. 뭐를?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는 뭐를 통해서? 바로 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자, 그러면 계속 이 같은 논리잖아. 이 구체적인 진술이 들어간 거지. 바로 사회적인,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사회적인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건데. 그지? 여기서도 해결책이 뭐 하는 거야?
똑똑하게 일하도록 하는 건데 뭐를 통해서 이 어떤 똑똑한 도구와 어떤 향상된 과정들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기술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의 도움으로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는 이런 로봇의 도움을 받는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직업은 becoming rich, 아주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뭐함에 의해? 바로 의존함에 의해. 뭘 의존해? 로봇이 to do the tedious, 그 따분한 일들, 지루한 일들을 하도록 의존함에 의해. 뭐 하는 동안? 자, 우리가 work on, 점점 더 복잡한 아주 정교한 일을 수행하는 동안 로봇이 따분한 일들을 하도록 의존함에 의해 우리 삶이 향상되어질 수 있다. 말 그대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쓰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일단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수 있지. 빈칸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선생님이 이렇게 메인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잖아. 요런 부분들 뭐 당연히 빈칸 들어갈 수 있고 요런 부분들 당연히 빈칸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이 외적으로 이제 빈칸이 들어간 부분을 한번 하라 그러면 요런 부분이지. 밑줄 한 번 더. 우리 직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제에 준하는 내용이야. 주제에 얘기하는 내용이 반복되는 거야. 우리 직업이, 자, 풍요롭게 된다. 뭐함에 의해? 로봇이 그 따분한 어떤 지루한 일들을 하도록 함에 의해. 그치? 자, 요런 부분들, 빈칸을 조금 조심하면 되겠다. 그리고 원래 이게, 저기, 순서 문제였으니까, 우리가, 문장 넣기 문제로는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문장 넣기 문제의 단서로 일 수 있는 게 이런 거. 그 해결책.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이제, 그 문제점이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이게 아마 순서에서 이게 단서로 나왔을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장 넣기나 이런 데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온다고 하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those workers, 그지? 그런 노동자 이것도 원래 이제 그 순서의 단서였지 원래. 근데 이 노동자들 이 those workers를 이용해서 문장 넣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그 어법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 자, 어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이거야. spend 시간 ing, 그지? spend 시간 ing라서 여기 ing가 왔는데 여기 뭐가 어떻게 됐다? 병렬 처리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x, y, z 병렬 처리되어 있는 거. 이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그러한 이제 노동자들이 can become, 될 수 있습니다. 25%까지나 더 생산적으로 할 때 이게 몇 형식이야? 이거 2형식이지. 2형식 외에 2형식 연결동사. 그래서 여기 당연히 보호자리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어는 이거든. need다. need. 자, 어떤 생산성의 증진을 위한 필요성. 뭐를 통해서? 자, working이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주어가 need니까 당연히 해제가 왔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거야. 해결책은 뭐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to는 명사적 용법이지. 근데 명사적 용법 안에 동사가 enable이야. 이네이블은 뭐 사역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명사 to 구조를 가지게 되지. 그치?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이 안에서 이제 향상되어진 과정이니까 PP 형용사가 왔고 얘도 마찬가지. 향상된 수준이니까 PP 형용사가 왔다. 그리고 이거는 구조 좀 조심하자. Think of it. 그것을 생각하세요. 뭐로? 로봇의 도움을 받는 인간으로서 했는데 얘는 인간 설명하는 거야. 인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빠진 거는 who is 정도가 빠졌겠지. 그래서 이거를 giving 이렇게 시험에 낼 것 같으면 여기다가 giving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러면 틀린 거지. 이 인간이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쓰여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become은 2형식 동사다. 그래서 형용사가 왔는데 우리 직업이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풍요로워지게 되는 거니까 PP 형용사가 왔다. 자, 그리고 by 다음에 뭐뭐함에 의해서 할 때 동사가 rely on이야. 근데 rely on 다음에 뒤에 어떻게 돼 있어? 명사 다음에 to 동사가 와있지? 그럼 이게 다시 5형식 구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의존함에 의해 뭐를? 로봇이 그 단조로운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while은 당연히 주어 동사 오는 거야 할 거고 그리고 이 일은 복잡한 거니까 sophisticated, PP 형용사인 거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7번 여기서 마무리하자.